네, 오늘 장에서 육계 얘기는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. 1부에서부터도 저희가 계속 육계 얘기를 했었거든요. 네. 네, 이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. 일단 뭐 사료값이 워낙 많이 올라서 지금 한일 사료가 지금 사실은 주가가 오늘 뭐 상한가를 가 있는데 사료 관련 주식들이 이제 최근에 주가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결국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장기화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뭐 어쩔 수 없는 영향이다. 국제 곡물 가격 상승이 계속 크게 일어나고 있고 특히 이제 주 두 나라가 옥수수라든지 밀을 주로 이제 수출하는 국가들이었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가 직접 수입을 하는 양은 별로 없지만 뭐 전체 곡물 시장 자체가 이제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특히 이제 이쪽은 뭐 중동 지역에 많이 수출을 하죠.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지금 사료 가격이 사료 주식들이 올라가는 이유는 그 가격, 이제 곡물 가격 상승분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투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원가를 얼마나 상품 가격에 반영시킬 수 있느냐. 인플레이션 상승기에 이런 것들이 주목되면서 이게 확산되면서 사실은 이제 육계라든지 뭐 할인 마니커를 비롯해서 지금 뭐 팜스코라든지 선진 같은 이제 사실은 돼지 관련 주식들도 같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결국은 이제 사료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육계 가격도 상승을 했고 오늘 마니커 같은 경우도 상한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좀 상한가 풀린 모습이긴 합니다만,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원재료가 상승하는데 이걸 판가로 전이할 수 있는 곳을 찾아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? 일단 뭐 지금 단순히 사료나 뭐 지금 육계 오늘 올라온 거 이거 딱 주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한 작년 말부터 해서 사실은. 올해 투자 컨셉을 잡을 때 물가 상승분을 얼마나 반영시킬 수 있는가, 그러니까 원가 상승을 얼마나 반영시킬 수 있느냐, 상품 가격에 전가할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다. 그래서 시급료도 보면은 뭐 최근에 맥주 소주 가격도 다 올라오면서 주가가 좀 올라왔고 그 외에 이제 그 구리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금속 가격이 올라오면서 뭐 2구 산업이라든지 관련 기업들도 올라왔었고요. 그 외에 또 최근에 이제 석탄 관련돼서 석탄 수입 규제에 석탄이 다시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석탄을 주로 이제 거래하는 상사 기업들 많이 올라왔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올라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또 시멘트 관련 주식들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. 그리고 유연탄 가격이 올라가면서 시멘트를 만들 때 많이 필요한 유연탄 가격의 상승이 시멘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결국에 시멘트 가격 상승하면서 지금 사실은 뭐 콘크리트 가격도 상승할 거고 이런 이제 잘못하면 지금 아파트 가격도 상승할 것 같은 건설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.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계속 전가되고 있다라고 하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이제 그런 것들이 전가를 하는데 가격에 반영을 못 시키는 회사들은 주가가 오히려 지금 악재고 이게 바로 반영이 될 수 있는 기업들, 반영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은 호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뭐 어쩔 수 없는 흐름이긴 합니다만 결국은 소비자가 떠안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좀 속상하긴 하네요. 그래서 지금 뭐 최근에 임금 인상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. 네, 알겠습니다. 좀 흐름을 저희가 지금 순환매 되는 구조를 알고 계시면 투자 포인트를 좀 찾아보실 수 있는데 최선호 섹터로서 어쨌든 이런 원가 상승분을 판가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찾아보자는 말씀이십니다. 지금 뭐 할인, 마니커, 시멘트주 여러 가지 좀 산업을 말씀해 주셨는데요. 이 중에서도 최선호 종목이 있으실 것 같아요. 여러 가지 흐름 좀 짚어주시면서 최선호 종목까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할인 오늘 이제 할인이나 마니커, 한일 사료도 이제 물론 이제 오늘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3일 연속 지금 거의 장대 양봉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이제 따라 올라오기 시작하는 게 이제 할인이라든지 뭐 마니커 같은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워낙 또 좀 보시면 할인이나 마니커 보시면 주가가 좀 그나마 최근에 많이 오른 적이 별로 없었죠. 주봉 같은 거 보시면 이제 막 할인은 돌기 시작했고 마니커는 거의 움직임이 오히려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들어올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가는 많이 빠져 있고 호재가 나오니까 또 급등하는 모습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 전에 이미 이제 뭐 동 가격 관련 전쟁 관련 주로 해서 또 이제 구리 가격 상승을 반영할 수 있는 2구 산업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뭐 2월 달부터 좋았죠. 그래서 계속 지금 5천 원만 터치하면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그 외에도 이제 사료와 이제 돼지 사육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있는 선진이라든지 뭐 팜스코 다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최근에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런 상사 관련주들도 여전히 지금 뭐 결국에 반영을 다 시킬 수 있죠. 그리고 뭐 그다음에 자원 개발을 하는 경우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수혜를 받고 있다.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보면 지금 가장 주가가 강한 나라가 브라질이라든지 뭐 사실은 호주 같은 나라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
그래서 이런 와중에 저는 이제 그러면 또 투자 아이디어를 좀 찾아보면 예. 한국 맥널티라는 종목을 갖고 나왔는데 어. 이거 굉장히 뭐 시가총액은 크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서 커피 관련된 회사 중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이 회사 정도가 가장 눈에 띄어서 갖고 나왔습니다. 예. 저도 이제 오기 전에 여기 대기하면서 커피 한잔 마시고 왔는데 예. 커피 원두 가격이 지금 계속 상승세죠. 최근에 보시면 뉴스 보시면 각 그 커피 프랜차이즈들이 계속 커피 가격을 올리고 있고 커피 원두 가격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게 뭐 물류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실은 커피 관련 주식들을 좀 봐야 된다. 커피 원두에 투자해야 된다라는 아이디어는 작년부터 나오기 시작했던 얘기거든요. 예. 그 이유는 지금은 단순히 이제 물류란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커피 가격이 올라가고 원두 가격이 올라가서 그걸 이제 상품 가격에 전이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커피 재배 면적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. 이제 지금 마실 수 있으실 때 많이 마셔주시는 게 예, 나중에는 커피가 너무 비싸서 못 마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기상이변 때문에 기후가 안 좋아지면서 영향을 받을 재배 있죠. 면적이 계속 예.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당연히 원두 가격은 뭐 사실은 더 올라가겠죠. 지금 중국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. 그러네요. 예,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또 커피 소비량이 워낙 많은 국가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뭐 거의 99%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원가에 또 판가에 반영시킬 수 있는 회사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고 한국 맥널티를 갖고 나왔고요. 최근에 보면 거래가 한 번, 두 번 이제 2월 달에 한 번 뭐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4월 12일 날 거래가 한 번씩 크게 터지면서 네, 상대 양봉을 나왔기 때문에 이제 뭔가 이제 끌어올리려는 그런 흐름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뭐 차트 기술적으로도 지금 돌아서는 차트다라고 보시면 되고 주봉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적어도 만 원에서 12,000원 선까지는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두 가격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로 반영시킬 수 있는 회사다라고 봤을 때 지금은 뭐 또 주가도 많이 부담스럽진 않죠. 주봉을 보시면 예. 한 번 정도 또 이렇게 올라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전 지난 12일에 결국은 이제 원두 공급 부족 여파로 인해서 원두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좀 슈팅이 나왔었고요. 이후에도 다시 한번 오를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. 오늘 장에서 4%대 상승 좀 윗골이 달리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. 목표가는 12,000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최선우 주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